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잘했어요. 다시 한 번 더. 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자, 여러분 이걸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두 손을 펴서 박수를 쳐볼까요? 이 리듬을 박수로 해보는 거예요. 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어머나, 너무 잘했어. 한 번에 이렇게 되다니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자,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 네 마디짜리 한 프레이즈로 불렀었잖아요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를 한번 불러주게 입으로 내주면 선생님이 한 마디 뒤에서 박수로 따라가 볼게요. 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리듬이 혼합돼서 갈 수가 있어요.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해보세요. 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자, 선생님 지금 박수로 친 거 여러분이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쳐볼게. 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시작. 따 띠띠 따따 띠띠 띠띠 따따. 선생님이 신곡으로 멜로디 뭐 도보다 시작해서 도까지 한 옥타브를 주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음을 제가 제시해 주면 따라오면 돼요. 손기울로 무조건 음을 내면 돼. 알겠지? 나타내는 거고, 좀 높은 거는 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하면은 그 음계가 돼요. 솔라시도 레미파솔 이렇게 올라가는 음계가 되는데 선생님이 이 중에서 다섯 개의 음만 가지고 와봤어. 여러분 그 솔라도레미라는 그 동양 음계가 있어요. 그래서 파하고 시는 오늘 없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자, 한번 솔부터 선생님이 내는 이렇게 가리키는 음을 같이 내볼게요. 솔라 도레미 솔라. 그렇지, 내려와 볼까? 도라 솔미 레 도라.
도 이게 되나요? 음성도 없지만 도레미파 솔라시도 아니지 시까지 없어요. 도레미파 솔라 솔파미레 도 다시 갔다 오면 됩니다. 도 시작 도레미파 솔라 솔파미레 도. 그런데 자 지금 같은 음이 똑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는데 얘는 속 들어간 부분이 한 줄 위로 올라왔죠. 근데 얘가 도라고 했잖아요. 그쵸? 그럼 얘는 무슨 음일까? 라 도시라 라. 아니죠 아니죠 라죠 라 라. 그럼 얘는 이제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라로 이제 불러야 돼. 자 라 다시 시작해볼까요? 시작 라 시 도 레 미 파 미 레 도 시 라. 이번에는 또 방금 전과 비슷한 건데 우리 아까 전에 오음 게 냈었잖아요. 그래서 같은 음을 일단 아 이 음을 라로도 내보고 미로도 내보고 레로도 내보고 해서 이제 이 오음 음계의 선율을 한번 이걸로 내볼 거예요. 라 도 레 미 솔 라 라 솔 미 레 도 라. 같은 음을 미로 내볼게요. 미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네 박자 안에서 갈 거예요. 선생님은 그냥 똑같이 계속 따따따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도영 학생이 먼저 대답하고 선생님이 또 한 명한테 가서 또 물어볼 거야. 그러면은 이제 번갈아서 자 시작. 이건 거꾸로 가볼게요.